자, 그래서 제한 모드에서 하라 그랬는데 자꾸 수정 모드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할때어뭐 요런 식으로 지우고 얘는 좀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양쪽에 있는 건. 그래서 내가 뭘 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정 모드가 아니고 내가 수정 모드로 했네. 제한 모드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잘 맞다 틀렸다 이런 코멘트를 남길 수가 있으니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제목이 뭐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히 젊은이라 뜻이었으니까 뭐 Young enough to change the world고요. 자, 여기서 일단 이게 여기에 change의 형태는 체인지의 형태는 이런 다른 형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옛날에 투부정사 배울 때 무슨 용법이냐면 enough to do란 용법이에요. enough to do. 뭐뭐 하기에 충분히 어떠어떠한이란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enough to do가 되려고 그러면 이런 형태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enough에 대해서 설명했던 게 enough가 enough money 이런 식이면 enough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는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 근데 형용사일 때는 뭐 much요 똑같이 일반적인 다른 형용사하고 다른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다. 뭐 많은 돈이 형용사 much가 money를 꾸미고 싶으면 much money 하듯이 enough도 똑같은 위치에 enough money 이렇게 합니다. 근데 enough가 부사로 사용될 때는 fast enough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얘가 형용사냐 부사냐면 부사죠. 충분히 어린 얘가 형용사니까 형용사를 꾸미려면 enough는 부사가 돼야 되고 어찌 어떠니 돼야 되니까 충분히 젊은 이란 뜻이니까 부사니까 뒤로 가서 이렇게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투부정사의 용법까지 만약에 누가 질문한다면 얘는 부사적 용법입니다. 부사적. 왜 부사적 용법이냐면 얘가 지금 부사적 용법 중에서 뭐를 하기 때문에 이 to change가 뭘 하기 때문에 부사적 용법이냐면 지금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찌 어떤. 얘가 이게 0입니다. 0. 그러니까 젊은데 어찌 젊은? 세상을 바꿀 만큼 젊은. 어찌 젊은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To change the world 할 만큼 young이란 뜻이기 때문에 얘는 부사적 용법이고 부사적 용법의 to 부정사의 형태만이 가능하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이거를 둘 중에 뭐가 맞냐, 이거 셋 중에 뭐가 맞냐 했는 것들은 다 이유가, 문법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용적인 이유라든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는 enough가 부사니까 뒤로 꾸민다는 얘기고, 그럼 enough to do의 형태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여기서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 부분은 행동하는 10대들이라는 해석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는 10대들 할 때는 teens in action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행동하는 10대, teens in action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다른 형태, 여기에 이제 act는 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겠죠. 우리가 이번 과의 어휘 중에서 이렇게 ion, tion이나 ion 붙여서 명사 내는 것도 있었습니다. active는 형용사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올수 있는 명사 조건에 만족시키는 것은 teens in action. 행동하는 10대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Many young people are more the world. 전체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게 시제 선택된 시제가 시제도 주의해야 되는데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 시제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전달하는 내용이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어떤 트렌드라고 했었죠. 어떤 트렌드, 어떤 경향성, 경향성. 그러니까 계속 뭐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뭐 10년 뒤에도 그럴 거고, 20년 뒤에도 그럴 거면 그런 건 팩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취미가 뭐, 음악 감상이다라는 거는 뭐, 내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니까, 나에 대한 사실이니까, 이런 것은 팩트를 전달하는 건 현재 시제지만, 지금 전달하는 내용이 많은 10대들이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고 있다라는 표현은 이 내용 자체가 어떤 요즘의 경향이기 때문에 선택된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고, 그래서, are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내용상 뭐더안 좋은 장소로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make를 ing 형태로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질문은 뭐냐? 이게 지금 make A, B라는 구조죠. A를 B로 만든다라는 이런 표현이죠. 세상을, the world를 a better place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그래서 5형식이니까, 5형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법적 용어를 섞어서 설명하면, 5형식의 뒤에, 동사 뒤에 있는 걸 보고 목적어라 그랬고, 얘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했었죠. 그러면 얘가 5형식임을 증명할 때, so, 목적어를 뭐로 바꾸고, 주어로 바꾸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를 동사처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더 나은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표현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 이런 표현, 이 문장을 가지고, 이 문장이 이 속에 들어있으니까 5형식 문장이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 많은 젊은이들이란 표현은, 자, 세상이 더 나은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 덕분에 라는 표현이 하면 되겠죠. 많은 젊은이들 덕분에 세상이 더 나은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고 있다라는 뜻이랑 똑같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많은 젊은이들 덕분에 라고 할수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뭐다? Thanks to죠. Thanks to 누구 하면 누구누구 덕분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어떤 예를 드는 겁니다. 뭐에,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여기 이 위치에 있어. 이게 접속부사의 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For example이 왜 있냐면은, 또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더 나은 장소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고 있으니까 For example의 위치는 여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문장 전체의 시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얘들이 과거에도 리더를 해왔고 지금도 리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가 적당하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데 있어서라는 표현은 뭐를 사용하면 된다? in doing을 하면 된다라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이 문장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for example 하면 되겠고요. Carter Olivia Rise has have plus PP인데 become의 3단변식은 become, became, become이니까 이런 과거형으로 하면 되겠고요. have become leaders 뭐 하는 데 있어서 동물들을 구조하는 데 있어서 in 전치사 왔으니까 다른 형태 불가능하고 동명사 형태 와야 되겠죠. in saving animals 이런 것들 이 문장에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문장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오케이, 여기에 데이가 아까 나왔던 두 사람이죠. 카트하고 올리비아인가 걔들이죠. 그래서 걔들이 오직 10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과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양보의 접속사인 거죠. 그 10대임에도 불구하고 they have actually, 자, 그래서 또 선택된 시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have plus PP가 have made겠죠. They have actually made a difference in the world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여기는 뭐 얼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죠. 얼도 대신 쓸수 있는 것들 다 알고 있어야지, 혹시 문제 얼도 대신에 뭐가 쓸수 있는지 모두 고르세요 라는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할수 있겠죠. 뭐 even도라든지 though 같은 표현들도 모두 가능하고, even if는 좀 어색하다 했습니다.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똑같은 뜻이 아니라 했어요. even if는 만약 이런 조건이 있더라도 미래에 뭐뭐 할 것이다,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이럴 때 even if it rains tomorrow I will go there 이런 거할때 even if 했어요. 조건문일 때. 그리고 그거 하면서 이제 조건문에서 어떤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법에 대해서도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말 속에는 미래에 있을 일일지라도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 그랬어요. 뒷부분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will을 넣을 수 있다 했어요. Even if it rains tomorrow. 내일 있을 일인데, 내일 만약 비가 오더라도 이런 얘기 한 거죠, 방금. 여기에 현재 시제가 대신해야 된다는 거. Tomorrow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ven if it will rain tomorrow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even if랑 관계되는 것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even if it rains tomorrow, I will go there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워야 할 수고가 있죠. 외워야 할 수고. 중요한 표현을 하다라는, 중요한 참 일을 하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make a difference. 뭐,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요. 현재 완료했으니까 have made a difference in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시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얘기 하려니까 계속해서 선택된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
그 외에도 뭐 이거 빼버리고 여기다가 더 벗을 넣을 수 있다는 것도 뭐 수고식을 많이 했죠. They are only teenagers, but they have actually made a difference in the world. 이런 내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는 여기에 계속해서 카터 앤 올리비아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었는지, 그런 일을 할수 있었던 뭐 묶이냐면 방법 묻는 표현이죠. 전체적인 표현은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했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표현이고, 이번에 선택된 시제는 얘들이 일을 시작한 게 과거기 때문에 선택된 시제는 과거인데, 여기서 좀더 파고들어가면 과거의 뭐를 표현하고 있다. 과거의 능력을 의문문이니까 과거 능력 묻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능력은 여러분들 뭐 캔의 과거형 단순히 could를 떠올리지만 이것은 잘 선택되지 않는다 했어요. 이거 말고 be able to의 과거형이니까 how were they able to do that이죠. How were they able to do that?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인데, 이건 내용 파악 문제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뭐가 될수 있었을까? 앞에서 그들이 뭐를 해왔다는 얘기 했잖아. 앞에서 뭘 해왔냐 하면은, 이런 걸 해왔다. 또는 뭐 이런 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요둘 중에, 뭐, 어느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들어가. 뭐, 여기 들어가도 말이 되고, 뭐, 예를 집어넣으면, 뭐 했답니까? 그들이 뭐 했다? Save animals를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가 될 거고요. 또는 뭐, 그들이 뭐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 뭐 했을까? 세상에 중요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가 될 거니까. 여기 두 대세 선택은 뭐, 여기에서, 뭐, How were they able to save animals? 뭐 이런 거 해도 되겠고요. 또는 How were they able to become? How were they able to become leaders in saving animals?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How were they able to?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계속해서 save, become,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느 게 와도 내용은 다 통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리더가 될수 있었을까도 되고요. 어떻게 save animals 할수 있었을까도 내용상 되고요. How were they able to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어떻게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한 넓은 범위에 이런 둘을 보고는 이제 이 두의 종류를 보고 누가 고르신다면 두가 본동사도 있고 하다란 뜻을 가진 경우죠. 그 다음에 의문이나 또는 부정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의 역할도 있죠. 갑자기 없던 게 튀어나오죠. Do you like 또는 I don't like 할 때, 그때는 의문이나 부정의 조동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와 같은 대동사죠. 대동사, 다른 동사 대신 쓴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게 뭐냐, 이 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1과 2과에서 중요한 목 중에 뭐가 나왔냐, 여러분들이 배운 건 it that 강조구문이죠. 근데 it that 강조구문 배울 때 it that 강조구문으로 강조를 할수 없는 딱한 부분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동사는 강조할 수 없었고, 뭐를 가지고 강조할 수 있다? it to 뭐에 두가 있다? 강조에 두가 있습니다. 강조에 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he loves her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단순하게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얘기인데, 이 loves를 강조하면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마치 really를 넣은 것 같은 이런 효과를 really를 안 넣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강조에 둔대요. 네, he 어떻게 하냐? He does 나왔으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강조하려고 나왔으니까 he does love her가 해야 된다는 거. 요 정도 알아두시면 앞으로 출제되는 뭐 이제 곧 이제 시험이 시작될 텐데 잘풀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do나 does를 보고는 강조에 두라고 합니다. it that 강조구문으로 동사를 강조 못하니까 do, does 또는 did를 사용해서 뭐 내가 I did it myself 이런 표현이 있겠죠. I did it myself. 그러면 내가 스스로 그걸 했어 이런 건데, 내가 진짜로 마치 really를 넣은 것 같은 표현인데 really를 넣지 않고 강조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된 겁니다. I did do it myself 이런 식으로 내가 진짜로 내가 스스로 그거 했어 이런 식으로. did였으니까 이 속에 있던 did가 나오고 동사 원형인 얘는 강조의 조동사고 얘는 본동사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를 강조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럼 제안하는 표현이죠. 카터로부터 얘기를 들어보자. 같이 하자라는 표현이니까 let's hear from Carter. 뭐 how about, what about 쓰면 문법적으로
hearing 돼야 되는 거 알죠? How about hearing from Carter 하고 물음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why don't we 이런 거 가능하겠죠? Why don't we? Why don't we 뒤에 다시 동사 원형을 꾸고요. Why don't we hear from Carter? 또는 뭐 shall we 이런 것도 가능하죠. Shall we 뒤에도 동사 원형. Shall we hear from Carter? 뭐 물음표겠죠.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Why don't you는 안 되겠습니다. Why don't you는 상대방이 하라고 한 거고요. 이거는 같이 하자고 한 거니까 Why don't you 말고 Why don't we? How about hearing? What about hearing? Shall we hear? 제안하는 표현들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글 쓰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제3자 카터가 아닌 제3자가 썼다면 지금부터는 카터가 직접 하니까 지금부터 I는 카터라는 거 이런 것도 뭐 알고 계시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뭐였냐? 내가 5살이었을 때 나의 리들 시스터와 나는 각각 치타를 입양했다는 표현이죠. 뭐 어덥티드죠. 어덥티드. 어댑티드, 어치탈, 뭐 어댑티드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어댑트는 적응하답니다. 어떤 환경에 적응하다라는 뜻이고요. 어댑티드, 어치탈 이런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when도 되고요. 그 다음에 when만 된다고 하는데 as도 된다고 했어요. as가 뭐에 as도 있냐? when으로 바꿔 쓸수 있을 때도 있고, because로 바꿔 쓸수 있을 때도 있고, 뭐 이때를 보고 시간의 when, 이때를 보고는 이유의 when. 그 다음에 또 뭐뭐처럼 방법에 as가 있다 했습니다. 시간에 as, 이유에 as, 방법에 as. 그 중에서 이 as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when I was five나 as I was five 이런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몇 마리 했냐? 그럼 완벽한 문장으로 대답하면 데이가 뭐 했다? 여기서 들어가야 되니까 데이가 adopted 했다. To 투뭐 대충 수도 알죠. 투 치터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되겠죠. 두 마리를 입양했다. 그 다음에 시간의 부사절의 접속사는 뭐 또는 when 또는 뭐가 가능하다. as 같은 것이 가능하다. 뭐뭐할때뭐 이외에도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뭐 누가 뭐뭐 한 다음에 할 때는 after도 있고요. 누가 뭐뭐 하기 전에 할때 쓰는 before도 있고요. 누가 뭐뭐 할 때까지는 뭡니까? until 이런 것들을 보고 시간에 부사절을 끌고 다니는 접속사라면서 배웠었습니다. 여기서는 when 또는 as가 사용됐고요. 뭐뭐 할 때이기 때문에 뭐 while도 참 있었죠. while 뭐뭐 하는 동안.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묻는 거죠. 묻는 건데 우리가 무슨 시제에 누구를 어디에서 뭐 했냐고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키웠냐고요? 이 말이죠. 우리가 키웠냐고요? 치타를 집에서 그렇죠. 우리가 치타를 집에서 키웠냐고 입양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어덥트를 하면 일반적으로 집에서 키우겠죠. 근데 아니라고 둔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did we raise죠? Did we raise cheetahs at home? 우리가 키웠냐고요? 이렇게 묻는 거고요. 오케이. 뭐이 강의 뭐 언제 다 했나더니 뭐 개코도 하나도 안 왔던데? 응? 오늘 왜 일찍 오라 그랬는데? 메일은 받았어요? 바빠가지고? 그랬더니 그쵸? 키우지 않았다. We didn't raise죠. 요거 두 개는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는 올라가자고요. 이거는 들어 올리다. 이게 타동사라 했습니다. 이거는 비슷한 뜻을 가진 자동사. 근데 얘가 올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 오면 기르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다음 문장의 내용은 No, we didn't raise them at home이 생각됐고요. 기르지 않았고 우리가 치타들을 어디에다가 자선단체에다가 이걸 한 거죠. 기부를 했습니다. 근데 자선단체를 꾸미는 말이 시작된 거죠. 자선단체는 자선단체인데 아무 자선단체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관계사절이죠. 관계사절 어떤 시 역할하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냐 하면은 뭐 이게 야생 치타를 남아프리카에서 야생 치타를 보호해주는 체리티에다가 뭐 했다? 했다니까 위가 도네이티드 한 거죠. 도네이티드 더 치타즈 투어 체리티. 체리티라는 말을 꾸미고 싶은데 여기 뒤에 이렇게 동사가 왔으면 얘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다?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 안될 거고. 그 다음에 체리티 한번 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안 된다고 할래? 체리티 보고 났더니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시나 위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건 이렇게 시제 일치랍시고
이거 고르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행사가 단수인데 이런 꼬라지 올 리도 없고요. 이 체리티가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와일드 치타스를 프로텍트 해준다는 게 뭐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를 주의하자라는 취지의 문제였고요. 와일드 치타스죠. 뭐 댐은 더 치타스죠. 그 치타들을 도네이트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네이트할 때 이제 부모님들이 뭔가를 알려준 거죠 애들에게. 이런 뭐 이상한 짓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교육적인 목적이었나 봐요.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A에게 B를 말하다라는 구조죠. A에게 B를 말하다라는 구조니까 사용된 건 텔이고. 그다음에 B 자리에 누가 뭐뭐 한다라 완벽한 문장을 겉만들어야 되니까. that 가능하겠죠.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어로 사용됐으니까 tell이란 동사의 목적어니까 모두가 목적으로 사용된 겉만드는 that은 마치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모두 가능하다? 생략도 가능하죠. 여기 관계대명사 자리 아닌데 관계대명사 같은 것들은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면 그들 뭐 해주지 않는다면 보호해주지 않는다면인가요? 기억이 안 나요. 피, 뭐, 여러분들 알잖아. 여기 들어간 단어 뭡니까? 피로 시작하는 그 단어입니까? 맞아요? 뭐, 너도 상관없죠. If we did not protect them, 만약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we might not be able to see cheaters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미래에 보지 못하게 될 자, 할 거라고. 어떤 에듀케이션을 한 내용이죠. 교육적 내용을 부모님들이 말씀하신 겁니다. Parents told us that 또는 생략 if we did not protect them 이거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뭐또 다른 단어가 있나? 뭐 있어요? protect 맞아요? 치타스 대신 왔고요 치타들을 뭐 해주셨나? save인가요? save if we did not save them 뭐 protect them 뭐 rescue them 뭐 이런 것들 뭐 비슷한 단어들 뭐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상한 건데 또는 뭐 도네이트 뭐 이런 것도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어쨌든 위에 프로텍트 뭐 이런 단어 비슷한 단어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 어순으로 분명히 나왔고 어순 문제 보지 못하게 될지 어떤 뭐 추측과 뭐를 짬뽕 시키다 보니까 추측과 능력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 추측과 뭐 가능성 이런 것들 짬뽕 시키다 보니까 might not be able to see 이렇게 된다는 거. 이런 내용도 물어봤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는 내용이 뭐였는지 먼저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뭐 이제 다른 동물들 도와주는데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치타 이외의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 도와주는데 도움을 주는데 관심이 걸었다는 내용이고 예, 시제 전체 시제는 과거고요. 우리가 곧 관심을 가게 됐죠. 그러니까 became interested죠. 뭐 많이 나왔던 그거죠. be interested. interested in 전치사 뒤에 동명사밖에 안될 거고요. 다른 형태 불가능하죠. We soon became interested in helping.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딱 정해진 거냐, 또 다른 하나냐. 근데 얘는 일단 얘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거 하나라 그랬는데 여기 복수가 왔으니까 얘는 절대 답이 안 되고. 오케이.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뭐 이런 동물도 있고 저런 동물도 있는데 내가 굳이 얘기하기 힘들고 뭐 너무 많아갖고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어요라는 느낌의 other endangered animals 해야 되겠죠. endangered라는 단어 할 거고요. 위협에 처한 다른 we soon became interested in helping other endangered animals 다른 치타 이외의 다른 동물에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던 얘기입니다. 치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예, 그 다음 부분은 몇년 뒤에란 표현이죠. 몇년 뒤에 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부모님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만들어냈는데 뭘 만들었냐면은 비영리 조직이죠. 비영리 조직은 조직인데 뭐 하기 위한이죠. 뭐 하기 위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영리 조직을 created 했다는 문장이니까 뭐 a few years later겠죠. A few years later 도움을 부모님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아서는 도구에 대해서 뭐뭐를 사용하여 위시고요. With help from our parents, we created a non-profit 뭐 굳이 안 써도 아시죠? non-profit organization.
그 다음에 여기에 올수 있는 녀석은 뭐냐? 자, 지금 어떤 친구들은 얘도 되고 얘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얘는 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 얘를 고르면 뭐 하고 있는 조직이 되냐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조직. 이미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미 보호를 진행 중인데, 그걸 만들 필요는 없겠죠. 이래서 안 되고요. 뭐 하기 위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 이렇게 될 테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뿐만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분사로서 꾸미기엔 내용이 어색해요. 보호하고 있는 조직을 만들었다가 아니고요. 보호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었다. Organization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형태 안 되고요. 댐은 뭐, 여기 앞에 나왔던 Other Endangered Animals 대신 왔다라는 거. Other Endangered Animals를 to protect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부사적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달려있다 했습니다. 이 to 부정사가 형용사적용법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부사적용법으로 뭐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non-profit organization을 create했다라고 해도 내용 전달이 되고, to protect them 하기 위한 non-profit organization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내용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로 봐도 상관없고요. 뭐로 봐도 상관없다는 여기다가 in order to를 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In order to protect other endangered animals.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형용사용법도 되고, 부사용법도 됩니다. 어쨌든, 투부정사 볼자리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수량 형용사, 뭐, a few, a little에 대해서 더 얘기 안 해도 되고, 뭐뭐를 사용하여라는 전치사, 그 다음에 새로운 어울은 non-profit이라든지 organization, 이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비영리단체. 자, 그 다음 문장 내용은 우리는 다음 세대가 이 동물들을 볼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표현이죠. 오케이. 그래서 볼수 있게 된 것, 볼수 있게 되기를 원한 것이 원인이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이런 행동을 했다. 원인과 결과가 어떤 적절한 접속사를 사용해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기본 구조는 want, A to do죠. Want A to do. Want A to do인데 we wanted the next generation이죠. Generation to be able to see these animals. So we named our organization이겠죠. Our organization one more generation. 있고요. 전체 구조 want A to do고요. 여기에서 이 to do의 좀 특이한 점은 전달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는 다음 세대가 보기를 원한다. 이 동물을 보기를 원한다가 아니고 볼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하기 때문에 to에다가 조동사 can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to 뒤엔 동사 원형 와야지 조동사가 올 수는 없습니다. to must go, to will go 이런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can과 의미는 같고 문법적으로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to be able to see를 써야 된다는 거. 이 내용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서술형으로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5형식 문장이죠. Name our organization one more generation. So our organization is one more generation. 그래서 목적어인 our organization과 one more generation의 목적격 부호가 A is B로 새로운 문장이 탄생 가능하니까 그래서 5형식이라는 거. 네, 5형식 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가장 기본 구조가 name, 아, call 했나요? 뭐 name AB나 call AB 똑같지만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였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두 번째는 make A 어떤이었죠. 대표 구조가 make A 어떤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였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조금 뭐 3번에서 일단 뭐 이렇게 할까요? 3번에서 뭐가 있는데 뭔가 중요한 구조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 구조는 want A to do였습니다. want A to do였고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게 make have let help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see 이런 것들 make A 사역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해야 된다. 근데 help는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to do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c는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의 원형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a를 보다도 가능하기 때문에 동명사 말고 형태는 동명사랑 똑같지만 현재 분사 이런 것들로 가능하다.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아까는 명사, 아까는 형용사, 이번에는 원래는 동사였는데 동사의 명사적용법이나 형용사적용법, 형용사 같은 걸 집어넣어서 목적격 보호를 만드는 이런 경우로 동사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name 여기 보면 5형, 그러니까 뭐 5형식 앞 문장도 5형식이고 뒷 문장도 5형식인 거죠. 이거 want A to do라는 5형식이었고 이건 name AB라는 5형식이고요.
오케이. 지칭 찾기는 뭐 these animals가 가리키는 건 뭐냐? 뭐 these endangered animals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를 가리키냐? 이게 지칭 찾기라 해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위험에 처한 동물들을 연구한 거죠. 연구하고 그리고 뭐 했다? 우리들의 친구들에게 그들에 대해서 뭐 했다? 교육했다라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과거 시제니까 we가 뭐 studied endangered animals and educated 뭐 taught 써도 될 걸. taught랑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새로운 단어인 educated라는 단어가 쓰였죠. and we가 생략됐고요. 뭐 어차피 we가 한 행동이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다 과거 시제로 이렇게 왔습니다. we studied and educated. 그다음에 educate a about b고요. 그들에 대해서는 endangered animals 대신 왔죠. These endangered animals에 대해서 our friends에게 educated 했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재단 내용 파악이 중요합니다. 재단 non-profit organization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뭐 studying endangered animals and educating 뭐 friends 뭐 멀리 뭐 아주 뭐 유명한 사람들 뭐 대중에게 뭐 대중에게 알려줬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 친구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새로운 여기서부터 이제 단락이 끊기고 이렇게 평화롭게 교육을 하고 이런 뭐 연구를 하고 이런 게 끝나다 그런 시간이 흘러다가 어떤 중대한 얘들이 활약할 수 있는 활약해야 할 이벤트 사건이 생기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죠. 뭐 그러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던 어느 날 누가 뭐 했다. 오일스피리 이 행동을 하는 겁니까? 당하는 겁니까? 당하는 겁니까? 나 여기 오는 게 여기에 where가 왔으니까 난 자동사인 줄 알았는데 타동사를 수동태로 해야 됩니까? 여기 자동사가 오는 거 자동사. 오케이. 뭐 그러던 어느 날뭐 이런 거 아직도 고른 사람 없겠죠. 오케이. 그러던 어느 날 멋진 오일 스피릿은 없죠. 테러블 오일 스피릿이 뭐 했다. 오로 시작하는 단어로 선택했죠. 본문에는 취재가 가니까 occurred 이렇게 돼 있죠. occurred 또는 뭐 happened 해도 상관없고요. In the Gulf of Mexico. 멕시코 만이니까 Gulf of Mexico. 만은 이렇게 뭐 있으면 우리가 홈이 곧 영일 만이라 한다 했죠.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곳을 Gulf라고 하고 이런 곳을 Cape라고 한다 했어요. 아이고, 카페를 쓰고 있네. 이런 곳을 Cape라고요. 이런 곳을 쑥 들어간 곳을 Gulf. 튀어나온 곳을 마뭐 만이 아니 뭐야 곳이라고 그러죠. 곳. 영어로 케이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이제 뭐 많은 뭐 해양 동식물이나 새 같은 애들이 완전히 기름에 뒤덮였고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내용이 전달되네요. 그래서 A lot of 뒤에는 당연히 복수명사가 올 거고 이거 뭐 man이냐 멋이냐 물어본 거하고 똑같고요. 그다음에 day니까 were 수동태 나오죠. 여기서 완전하게니까 형용사 말고 부사와야 되고요. covered고요. cover 같은 경우에는 수동태를 쓸때 by를 쓰지 않는 전치사 아니 수동태였고요. and they were 주어하고 있는 중 얘들이 뭐 이게 수동태로 이렇게 수동태 표현할 일 없죠. 비동사 뒤에 동사문형 올 일은 없고 과거 진행형사로 주어가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뭐 see 뭐 see 대신에 본문에 나온 단어로는 marine 같은 것도 얼마든지 쓸수 있겠죠. A lot of marine animals, sea animals were completely covered with oil and they were dying. 우리나라도 뭐 태안반도에 한번 여러분 어렸을 때겠구나. 그런 일이 생겨갖고 사람들 모여서 가고 했습니다. 자, 얘들이 하는 일이 endangered animals를 rescue 해주고, protect 해주고, save 해주는 일이니까 당연히 이런 말을 하겠죠. 우리는 뭔가 자, 여기에 있는 얘들은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있었던 게 과거인데 지금 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We had to do something.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해야만 했었다. 예, 그러니까 뭐 평소문에서 something 쓰는 거고요. 우리는 뭔가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We have to do something. We had to. 그래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표현은 must가 과거형이었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have to의 과거형을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뭔가 해야만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동물들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물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기부받아서 도네이션 받는 거죠. 도네이션.
얘들이 네이버로부터 이웃들로부터 받은 게 바로 뭐다? 도네이션이죠. 도네이션. 도네이트의 명사형. 도네이션을 받은 거죠. 도네이션 받아갖고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구조하러 가는 데 쓰는 거죠. 그래서 we started 목적으로서 둘다 가능하죠. like 종족이니까 우리가 모으는 것을 시작했다. animal rescue supplies였죠. 물품들이니까 supplies. supplies에 sx가 필요했겠네. supplies 예를 듭니다. 뭐뭐와 같은 supplies, such as pet carrying cages and rubber gloves. Okay, from everyone in our neighbor. 우리의 네이버후드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뭐, 여러 가지 받았겠지만, 그 중에 특히, pet carrying cage라든지, rubber gloves 같은 것들을, 같은 그러한 supply들을, rescue에 필요한 supply, 물품들을 collect. 저 모았다, 수집했다. 얘들이 뭐 받았다? donation 받았다. 기부 받았다. 뭐 비영리 단체인데 돈 주고 사기에는 좀 힘들겠죠. 돈 주고 뭐돈 주고 운영하는 회사면 이런 것 물품을 구입했겠지만 얘들이 바이를 한 거야. 도네이트 바이 한 거야. 얘가 도네이트 받은 거야. 도네이트 받은 거죠. 그다음 캐링이 둘지 뭔지 물어보신다면 캐링 운반하고 있는 뭐야 케이지입니까? 운반하기 위한 케이지입니까? 운반하는 것을 위한 케이지니까 얘는 이렇게 동명사다라고. 운반 중인 케이지가 아니고요.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고요. 이거 하는 것을 위해 만들어진 케이지니까 동명사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것은 도네이션 받았습니다. 이 부분. 뭐와 같은 애니멀 레스큐 서플라이즈들을 도네이션 받았는데 그 예로는 펫 캐링 케이지나 러버 글러브스 같은 것들을 도네이션 받았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우리 금방 될줄 알았는데 얘들이 4개월 걸린 거죠. 4개월 뒤에 뭐 얼마나 뭐 컬렉트 하는데 얼마나 걸렸니 물으면 뭐 대략 뭐 about 4 months 정도 걸렸다. It took 뭐 시간이 걸리다 할때 take 동사 쓸수 있죠. It took about 4 months for them to collect pet rescue supplies.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차 타고 갔습니다. 기차 타고 간거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간거 아니고 차 타고 갔습니다. 어디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모았던 것이죠. 우리가 모았던 것을 모아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모았던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갔다는 표현이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으로 가능한 in order to deliver 이거만 가능하죠. in order to deliver. 그 다음에 이 부분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우리가 모았었다죠. 우리가 모았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that이냐 what이냐 물으면 we collected the thing이 가능한데 여기에 the thing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겠다? what이겠다. 그래서 what we collected 우리가 수집했던 것 관계대명사와 의문사 아니라는 거. 지들이 뭐를 collect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궁금한 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의문사 what이 아니고 뭐로 바꿔 쓸수 있는 what이다. The things that we collected로 바꿔 쓸수 있는 관계대명사 what. The things를 carry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things는 things인데 어떤 things that we collected 우리가 수집했던 것들을.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얘들이 행동을 뭘 했냐면 차 타고 갔고 그리고 뭐 했다? 도와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도와주었다. 그래서 차 타고 가서 차 타고 갔는데 왜 갔냐? 걸프 오브 멕시코로 갔는데 뭐 하기 위해 to deliver what we call 우리가 모았던 거. 그리고 또뭐 했다? 동물들을 모았다. 동물들 뭐 하는 거? 구하는 것을 도와줬다. 이런 얘기죠. 동물 구하는 것을 도와줬다. 그래서 and help 이 형태죠. 그러니까 여기에 drove가 과거니까 여기도 helped가 와야 되는 거죠. 차 타고 갔고 그리고 여기 생략된 건 we이기 때문에 we helped 도와줬다. 무엇을 도와줬답니다. 이거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하여 도와줬다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부사정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help의 무순어기 때문에 help의 목적어기 때문에 help는 목적어로서 이 형태도 가능하고 이 형태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help가 준사역 동사니까 나머지 형태는 안 되고요. 그래서 and we helped to save the animals 또는 and we helped save the
다이내믹스 이런 형태. 동사가 지금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형태가 되어야 되는지는 내용 파악과 이런 내용을 전달해야 되니까 이런 문법을 쓸 수밖에 없고, 이 문장이 우리 가족이 차 타고 갔고 그리고 도와줬다죠. 그러니까 여기에 동사는 이 형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달하기 위해서 차 타고 갔으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에 어울리는 in order to deliver, in order 생략했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건 아까 설명했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수집했던 거? 과거에 수집했던 things죠. 그러니까 여기 시제 똑같이 과거 시제 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했다? 도와줬다. 그 다음에 이제 help에 목적으로 와야 되니까 목적어는 이렇게 시제를 일치시키지 않죠. 그래서 to do였는데 help가 준수학자는 원래 원칙은 이거였는데 나 준수학 동사니까 이것도 가능하게 해줘. 라는 이런 문법이었습니다. 주요 문법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케이. 동사에 알맞은 형태. 뭐 지금 여기에 deliver도 동사의 형태, collect도 동사의 형태, help도 동사, save도 동사. 동사가 문장 속에 동사인 상태로 있는 것도 있고요. 동사인 상태로 있는 것도 있고요. 동사가 동사가 아닌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다른 형태로 바뀐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적절하게 바뀌었는지, 가능한 형태들이 되었는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 문장은 우리가 거기에서 일하는 동안이죠. 그렇죠? 일하는 동안 배운 거죠. 일하는 동안 배운 거. 이 그림 왜 그리는지 알죠? 일하는 동안 배운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뭔가 유용한 뭔가를 배웠다. 어순주의라 하라고 했던 건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while이라든지 while이 되면 뭐도 된다. 시간에 as도 되죠. as는 when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도 있고 while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도 있으니까 as we were walking there 하면 되겠죠. 우리가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던 동안. 됐습니까? While we were working there. As we were working there.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쿡 찍는 느낌이죠. 우리가 배웠다. 뭔가 매우 유용한 거. Something very useful. 그래서 something 같은 애들은 앞에 이미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용사를 붙이고 싶으면 이렇게 뒤로 가야 된다. 어순주의하라고 했던 거. 매우 쓸모 있는 뭔가를 배웠다. 대여는 in the Gulf of Mexico, 역시 맞죠. While we were walking in the Gulf of Mexico, we learned something very useful. 쓸모 있는 걸 배웠대요. 자, 쓸모 있는 거 뭔가 배웠다 그랬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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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터틀이 뭐 한다? Threw up.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가 뭐 했던 이거 풋은 얘랑 똑같은 거겠죠. 두 번째 푸시입니다. 과거형. 우리가 마요네즈를 터틀의 목속으로 집어 넣었을 때니까 뭐 when we put mayonnaise into a turtle's throat. when이 되면 따라가겠죠. as we put 넣었을 때 the turtle threw it up 할수 있습니다. threw it up 됐습니까? it은 뭐 대신 왔다? mayonnaise and oil이겠죠. 마요네즈만 토해내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마요네즈 앤 오일, 마요네즈와 그리고 또 뱃속에 남아있던 오일을 throw up 토해냈다. 네, 선생님은 뭐 선생님 기억에 의존하는 거가 혹시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특히 빈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도 되고 저런 것도 되기 때문에 선생님 설명하기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그런 식으로 과거에 할수 있었다는 얘기 또 나오는 거죠. 과거에 할수 있었다. 그럼 오일을 터틀 밖으로 꺼낼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과거에 할수 있었으면 실제로 했었다는 표현은 could 말고 be able to의 과거형, was 또는 were able to get oil out of turtles 하면 되겠죠. That way. 그런 식으로. We were able to get oil out of turtles. 그런 식으로란 말을 영어로 풀이하면 무엇을 어디에 뭐함으로써 마요네즈를 터틀의 목구멍에 집어넣음으로써란 뜻이죠. 그러면 얘는 뭐뭐하다라는 말을 뭐뭐함으로써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건 뭐라 했죠? 뭐뭐하다를 뭐뭐함으로써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뭐? By doing이라 했습니다. By doing. By putting mayonnaise into a turtle's throat. 이거죠. 그래서 마요네즈를 푸팅함으로써 어디다가 into a turtle's throat. 목구멍에 집어넣음으로써 we were able to get oil out of turtles. 오케이, 하필이면 마요네즈를 넣는 이유는 마요네즈도 수분도 물론 있지만
뭐 성분이 주로입니까? 기름 성분이 위주죠. 그러면 뭐 기름은 기름끼리 잘 기름하고 물은 서로 잘안 붙지만 기름하고 기름끼리는 서로 잘 달라붙죠. 근데 마요네즈에 오일이 흡착되어서 달라붙은 애들이 토에 나오니까 그래도 조금씩 조금이라도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거죠. 뭐 심하게 많이 오일을 먹은 애들은 힘들겠지만 뭐 약간 오일을 마셔가지고 멋이 마시는 바람에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은 뭐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거 토해내면 도움이 되겠죠. 자, 뭔가 배웠다고 했으니까 뭔가 여기 앞에서 we learned something very useful 해놓고 이 얘기를 했어요. That way. 그쵸? 마요네즈 집어넣었다. 그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웠다 했으니까 그 전까지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다라는 것을 몰랐다. 내가 몰랐는데 마요네즈가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완벽한 문장을 건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what이 들어갈 자리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could. 자, 여기에 마요네즈가 use를 합니까? use를 당합니까? 그래서 조동사 있는 수동태니까 could be used죠. 사용될 수가 있다. 있다라는 것을 몰랐다. 여기에 can 같은 거 오면 안 됩니다. 여기에 new가 과거니까 CJ 채야 되고요. I never knew that. that 생략됐고요. Mayonnaise could be used. 사용될 수 있다. 그 다음 부분은 뭐 하기 위하여죠? 동물들을 구하기 위하여 마요네즈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몰랐다니까. 뭐 하기 위하여에 어울리는 형태는 to save겠죠. to save animals. 동물들을 구하. in order to 넣을 수 있습니다. 뭐 하려는 의도로 마요네즈가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죠. 부사적 보이고요. mayonnaise could be used to save animals. in order to save animals. 예, 출제 가능성 높은 문장이고요. 왜냐하면은 조동사 있는 수동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to do냐, to doing이냐, 뭐 동사의 형태가 왜 하필이면 to save냐, to save 말고 될수 있는 형태 뭐가 있느냐, in order to 되겠네요. 왜 뭐뭐 하기 위하여 마요네즈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문장이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게 하는데 그게 뭐를 나타낸다면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된다면 in order to나 to죠. 그 다음 부분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적합한 전치사 단어라는 거. 우리들 마지막 날에 언제인데 전치사 붙이겠죠. 우리가 마린 라이프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는 거죠. 전문가. 전치사뿐이죠. On our last day in the Gulf of Mexico. 멕시코만에서 있는 마지막 날에 we met a marine life specialist. 엑스퍼트하고 비슷한 말이죠. 엑스퍼트. 전문가니까 뭐 엑스퍼트라든지 스페셜리스트 이런 게 있습니다. 전문가. 전문가 입에서 뭐, 아, 이 오일 스필이 아주 안 좋아요라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뜻밖의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오일 스필도, 물론, 단기간 동안 아주 극심한 피해를 줄수 있지만, 아주, 그거 말고, 오랜 기간 동안 어떤 피해를 줄수 있는 더 위험한 게 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엑스퍼트가, 자, 여기에 보면은, A에게 완벽한 문장이라는 것을 말했다니까, 다른 형태는 안될 거고요. A에게 B를 말하다 사용식 문장의 직접 목적어가 that으로서 완벽한 문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she told us that 무슨 waste냐 플라스틱 웨이스트죠. 플라스틱 웨이스 is 비교하고 있으니까 비교급 more dangerous 더 위험하다. 뭐보다 여기는 that 넣으면 안 되죠. 누구에게가 와야 되니까 to see animals에게 더 위험하다. 뭐보다 than oil spills are dangerous였죠. 그래서 오일 유출이 dangerous한 것보다 그래서 플라스틱 웨이스트가 더 위험하다는 비교적인 표현이고요. 전문가가 알려준 내용은 오일 스필보다 플라스틱 웨이스트가 more dangerous to sea animals라는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위험하다고 했던 이유가 이제 그냥 위험해 이러고 끝나면 안 되겠죠. 위험한 이유가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동물들, 해양 동물들과 해양의 새들이 당연히 죽는데, 자, 어떤 것 때문에 죽다 할때 수거는 die from 이고 동사가 오고 싶으면 전치사 뒤에는 먹는 것 때문에 할 때, 먹는 것 때문에 죽다 할때 die from eating 하면 되겠죠. die from eating plastic waste죠.
그래서 플라스틱 웨이스트를 이닝 하는 것 전치사 from 뭐 많이 출제되고 die from 뭐로 죽다. 그러니까 from 뒤에 die from 뒤에 명사는 죽음에 뭐가 온다? 원인이 온다라는 거. die from eating plastic waste. 웨이스트를 먹음으로써 죽게 된다는 팩트니까 전부 다 현재 시제로 해놨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집에 온 다음에 이제 이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파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집에 온 이후래니까 전치사 주어 동사 왔으니까 after겠죠. after we 시제 과거고요. came home we created an 경영사형 와야지 그렇죠. educational 프로젝트였나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인데 about 오케이 okay, 그래서 about 줄이는 방법이죠. 일부러 한 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플라스틱 웨이스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맞나요? how to인가 이거? about how to reduce까지 가야 되죠.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 맞나요? 내용 파악이 저는 정확하게 안 되는데 하도 여러 교과서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프로젝트 교육적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다. 맞아요? 저것도 맞습니까? How to reduce까지 가야죠. How to reduce plastic wast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게 일부러 한 칸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놨네요. 그렇죠. 마지막 부분의 해석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또는 어떻게 플라스틱 줄일 것인가에 대한 프로젝트 이렇게 할수 있는데 How to reduce plastic waste고 그 다음에 이제 How to reduce에 대해서 더 얘기한 건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bout how we should reduce라는 간접 의문문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About how we should reduce plastic waste.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도는 이렇게 간접 의문문으로도 바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about 뒤에 왔으니까 뭐 의문사 플러스 to도든 간접 의문문이든 전부 다 뭐의 역할한다? 명사의 역할한다는 거. About it. 그것에 대한 educational project. 그건 뭔데? 이래다 뜯고 싶으면 what? Did they create after they came home인 거죠? What did they create after they came home? 그들 집에 온 후에 뭘 만들었니? An educational project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 됐습니까? 아, 참, 이 대답만 듣고 싶으면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What did they create an educational project about After they came home. 이렇게 해야 되죠. How to reduce plastic만 물으면 무엇에 대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그들이 집에 온 후에 만들었니가 되는 거고요. What did they create an educational project about after they came home?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이것에 더해서죠. 이것만 한게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에 더해서 우리 오리엔테이션이 뭐 했다? 어떤 프로젝트 이거 무슨 프로 뭐 하기 위한이죠? 뭐 하기 위한 동물들을 구하기 위한 무슨 프로젝트예요 이거? 아 다양한 프로젝트군요. 그렇죠? 다양한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것만 한게 아니고 이것저것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에 더해서 하고 싶으면 in addition to this죠. in addition to this. 그래서 this가 뭘 가리키는지 지칭 찾기 알아야 되고요. 이것에 더해서 our organization continues니까 목적어 자리에 둘다 되죠. like처럼 계속했다. to do various project 다양한 프로젝트를 do 했다. 하기를 계속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ave animals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케이. 동물들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그러니까 형용사적용법으로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또는 부사적용법으로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형용사적용법으로 보면 동물들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속했다.
됐고, 부서적국으로 보면 이러한 행동에 더해서 우리 조국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속했습니다. Where to save animals 하기 위해서 되기 때문에 둘다 가능합니다. 형용사적국으로 볼 수도 있고 부서적국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건 학교 선생님 마음이다. 그렇다면 둘다 된다는 얘기는 여기 in order to를 쓸 수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o 부정사 to save them의 다른 표현 방법. 이건 뭘 물어본 거냐? 이게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누가 뭐 하기 위한 우리가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속했다가 되는 거니까 이거 관계사절로 바꾸면 various project that we 시제가 현재니까 can save animals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In addition to this, our organization continues to doing various project인데 that we can save 우리들이 동물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가 동물들을 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다. 그다음에 this는 우리말로 하면 뭐 하는 건 how to reduce plastic waste 하기 위한 educational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에 더해서 저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렇죠. 그런 것을 만드는 것에 더해서니까 얘를 영어로 집어넣으면 in addition to creating 이 와야 돼. 이 to가 뭐의 to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전사의 to기 때문에 in addition to creating an educational project about how to reduce plastic waste까지. 자, 그긴거 대신에 this가 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교육적인 또 우리가 플라스틱 웨이스트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더해서 다양한 활동도 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 부분 우리의 시작은 뭐 허접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lthough we started small, we are making a big difference겠죠 또. 아주 중대한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we started small, but we are making a big difference. 뭐 이런 거 다양한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big은 뭐로 바꿔 쓸수 있냐? important의 의미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어떤 차이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big이 단순히 물체의 크기가 크다라고 생각할 때도 그런 표현할 때도 쓰이지만 중요한이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 중요한 아주 뭐 아주 중요한 뭔가를 해내고 있다라는 big의 뜻이 그런 거고요. 그다음 부분은 이제 이 과에서 문법적인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 한번더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것이죠. 안만 길어봤자 이걸 is로 바꿔 쓸수 있어야 되는데 you do the thing의 자리가 있죠. you do the thing. 그러면 the thing이 있는데 더 띵이 있을 수 있는데 없고 겉 만들라 그러면 얘는 불완전하니까 what이 와야 된다는 거. What you do today can change the world인가요? Change the world. 여러분들이 한 일이 오늘 하신 일이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take 쓰는 거죠. 어떤 발걸음을 내디디다 할때뭐 take 쓰는 수가 많습니다. Take a bath, take a shower, take a step 이런 거. Take that first step. 그래서 마지막 하고 싶은 건 뭐다? 마지막 우리말 속담하고 연결시켜서 문제 낼 수가 있어요. 누가 속담하고 연결시키면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르죠.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이라든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작은 걸로 사소하게 시작했다고 얘기했죠. 이거 뭐 티끌 모아 태산, 작은 노력이 모여서 큰 변화를 바꿀 수 있다라는 속담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그첫 걸음을 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박명수는 농담처럼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정말 늦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뭐 농담식의 버전이고요. 이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이를 때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또 늦지 않았으니까 뭔가 조치를 취하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속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그러니까 내용 파악 능력을 파악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려드렸으니까요. 정답 공개를 다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 여러분들 했는 것들 중에서 잘못된 것들을 다시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과가 끝이 났고요. 같이 하고 나서 저걸 하면 되겠다. 보자. 뒤적뒤적 좀 해볼까? 스페이션 본문 리딩 영역 중에서 그러면 첫 번째 말을 떼야 되니까 여기 아직 안 나왔을 거고. 정리해주신 중상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록을 다 남길 수가 있네, 이렇게. 이게 왜 컬렉션? 나중에 사용할게, 바보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멍하게 아예 재미없어 이거 있기 때문에 일단 왜 뭐야 앱 접속이 왜 갑자기 안 돼? 앱 접속이 지금 안 되면 PC로밖에 안 돼? 뭔데? 뭔 일인데? 서버에 뭐 문제가 있다고? PC 쓸 거니까 상관없고 정상화 되겠지. 여러분은 뭐 배틀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럼 같이 합시다. 자, 시작할까요? 어죠? 빨리 익스프레션이죠. Expression. 익스프레스가 명사 동사고요. 여기에 이과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I-O-M 붙어서 명사된 거죠. 익스프레션. 그다음에 러버죠. Rubber. die from. Die from. 오케이, 본문에는 die from이 뭐에 나왔냐면 die from eating plastic waste 할때 나오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Be covered with이고요. Be covered with. 오케이, 뭐 a lot of sea animals were. 다음에 부사 하나 집어넣죠. A lot of sea animals were. 어찌? Completely covered with oil and they were dying. 뭐 얘야? 내 거냐, 니 거지? 니들이 해야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체스트죠. 오케이. Chest. 그 다음에 치타는 Cheetah. 치라. 그 다음에 오케이. 오에요 에이에요 오죠. Adopt. 자, 얘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을 입양하는 것도 되고요. 어떤 정책을 채택하다도 어도프트입니다. 그다음 명사형은 어돕션이었어. 어돕션, 입양 또는 채택. 어돕션. 얘도 IOM 붙여서 명사 되고요.
Almost nearly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nearly에서 주의해야 될건 near하고 nearly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near 자기 혼자 어떤 어찌 다 합니다. 가까운 가까이 near가 다 하고요. nearly는 near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런 비슷한 애는 high, highly도 있습니다. high가 높은도 높고 높게도 됩니다. highly는 very의 뜻이고요. nearly는 almost의 뜻이라는 거 이제 중3이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ride, road, rhythm이었고요. ride, road, rhythm. 그 다음에 스케줄이죠.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스케줄 아니고요. CH가 스쿨 할 때, CH처럼 크 소리 날 때도 있죠. 스케줄. J 없습니다. 스케줄이지만 발음은 스케줄. D가 듀기 때문에 듀 하고 소리, 듀 하고 듀 하고 소리 내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스케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은 트래픽이고요. Traffic. 오케이. 그 다음에 lost dog, stray dog, homeless dog 이런 것도 있죠. Homeless dog. 오케이. 뭐뭐뭐 리스 하면 뭐 useless 하면 쓸모없고 homeless 하면 집없는 거죠. 그다음에 생매장 School president. 이거 아니야? 이거 맞지? 그 몰라. 오케이. 그다음에 꼭 바로 exactly, 정확하게 exactly. 오케이. 그다음에 이건 대화 파트에 나오죠? 뭐 come in 뭐였더라? 뭐 우연히 마주치다는 표현 come into 했던 거 뭐였더라? 뭐 into였는데 뭐 any 뭐 difficulty expression 하면 뭐 do you want me to help you? 뭐 이런 거할 때, Do you want me to help you translate them into English? 뭐 이런 거할 때, translate였죠. Translate. 단어 시험 못 치겠는데요, 지금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스쿨 프레젠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이과의 제목에 나오죠. 그렇죠? 행동하는 10대들 할때 나오죠. 그래서 뭐, action, behavior, 이런 거 있죠. Act. act도 있고요. act가 동사도 되고 형사, 아, 명사도 됩니다. 근데 act가 action이라는 명사형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본문에는 things in action 할때 나왔고요. 행동하다란 뜻도 있고요. 그럼 s로 시작하는 거죠? supply죠. 오케이, 복수형으로 보통 쓰인다. 이거 supplies. 그래서 동물 구호 물품이라는 말이 본문에 나오죠? 동물 구호 물품이 animal rescue supplies. 그 다음에 의미하다 mean이죠. mean mean은 여러 가지 서로 관계 없어 보이는 뜻들이 있기 때문에 뭐 버릇없는 되고 의미하다 되고 평균이란 뜻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의도하다란 뜻도 있고요. 여러 가지 뜻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act의 형용사형이니까 active겠죠. active. 뭐 아프게 하는 건뭐 hurt도 있고 뭐 give pain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할 텐데 뭐 hurt가 사용돼 hurt가 사용됐네요. Don't hurt me. 나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그다음에 generation이고요. 마요네즈고요. 뭐 굳이 뭐 스펠링 같은 거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이런 단어는. 그다음에 이게 형용사니까 ing입니까 id입니까 하면 id겠죠. satisfied 만족된이죠. 본문에 뭐그 다른 뭐 위기에 처한 동물들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할때 나오는 뭐 be concerned with 하고 be interested in 하고 같다라는 거 be concerned with be interested in 그러니까 concern이 뭐 이렇게 신경 쓰다 이런 뜻입니다. 신경 쓰게 뭔가 신경 쓰게 만들다인데 입장 바뀐 어떠시니까 신경 쓰게 만든 걸 당했으니까 신경이 쓰이겠죠. 신경이 쓰이면 관심을 갖는 거죠. Be concerned with 뭐 많은데요. 뭐 테라픽이라든지 뭐 원더풀, 판타스틱 뭐 이런 것도 많죠. 그레이트 뭐. 그다음에 오형은 뭐예요? 오케이, 이런 중요한 단어를 모르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오케이.
폴루션이죠, 폴루션. Pollution. 얘들 씨, 안 돼가지고 난리네. 헤이, 지금 안 되나? 아직도? 뭐 이거 내가 하는 거 의미가 없다, 니는 다 까먹어가지고. 각자 공부할 시간 좀 가져야 되겠네. 현재 접속 증가로 일만한데 여기까지 올리는데 총몇 단어야? 단어 개수 장난 아닌데. 10단어 나오지 않네 여기. 자, 안 되겠다. 배틀. 그래서 접속해 주세요. p.classcard.net. 구글 크롬을 열어도 되고, 구글 크롬 여는 걸 권장합니다. 네이버는. 제일 낮게 나오는 사람 특별한 훈련을 시켜야 돼.
천국 순위 1등이 얘네들이. 와우, 대단한데. 오케이, 오답 모아서 볼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네. 세계 국기 한번 도전해볼까? 원소 기호와 이름. 주관식. 와우. 좀 아쉬운 게 힘들겠다, 그치? 퀴즈 배틀 해봤고요. 득점으로 하자. 일단 쉽게 이걸로 갈까? 오케이. 빨리. 시간 초과. 뭐뭐에 관심을 나? 뭐뭐에 관심을 갖게 하다니까. 그다음. 그렇죠, 틀렸죠. 대답. 또 나야? 아니. 저 몰라, 대답 안할 거야. 알아. 틀린다, 누른다. 점수 제일 낮은 사람 딱밤 때리러 가야지. 테러블, 끔찍한, 아싸나 쉬구나. 잘안 들렸지만, 뭐, 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따, 힘들다. 나? 이거 라이드의 과거 분사형, 뭐, 탑승된, 뭐, 이런 뜻. 알겠지, 뭐. 리듀스 감소시키다. 리듀스 어디 나왔더라? How to reduce plastic waste 딱 나오죠. 자꾸 날 시키고 난리야. 뭐라고? 취소하다. Pull up, cancel. 걸프만. 보고픈. 게임하면 많이 나오죠, 서프라이즈. 탤런트 재능. 시간 초과. 바이의 과거다. 나 바이의 과거형 분사형은 요거 없이 보트인 줄 알았어. 브링의 과거 과거 분사. 브링 브로트 브로트. 응? 뭐라고? 아, 형용사야? 오케이, 꼭 바로 정확하게. 와우. 경영하다는 뜻도 있어. Run into였구나. 그래서 본문에 Run into. 전체 조직. 가만 보면 절대 영어를 얘기를 안 합니다, 그쵸? 영어를 얘기해, 영어 배우러 왔으면. 예를 들어, for example. 너도 올 맞냐?
읽어. Marine. Shocking. 충격적이고. Such as, 뭐뭐와 같은. 어디 나왔더라, such as가? 아, 저, 뭐, we collected, 할때 나왔지. We collected pet rescue supplies such as 뭐였지? such as 뭐였더라? 아, pet carrying cages and rubber gloves 할때 나왔지. 요리하는 것, 요리하는 중인. 스페인어.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 unless. 아, 유즐리스 에코노미아 리더, 지도자. 재미없다. 씨, 조용하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나 해볼까?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자, 그래서 뭐? 빨리 불러. 아닌데? 아, 이거구나. Perfect. 또. Be able to. 그다음. Grade. 차일드 케어 센터 No. Marine 뭐라고? 오리지널 아니야 혹시? 안 들려. 오리지널 맞아요? 오리지널. Original 그럼? Bring 그럼? 이건가? 아닌데. 뭐지? 뭐지? 이거야? 아닌데? 쉬, 미니 뭐. mean 더 이상, 뭐 있어? 더 이상 이제. 심각한 CEO인가? serious any론가? 아씨, 나또 뭐라. 지루한 보링이겠지 뭐. boring 그 다음에 멘트 뭐. meant 그 다음에 이거. run. run 빨리 불러. 얘는 자연 nature. 아이고 잘못 썼다. nature 알았어. 넣어줄게. 서명 signature. 어? 뭐야? signature signature 저기요. 그 다음에 act 고. act 그 다음에 이거는 ride 고. ride 이거는 donate 도네이트. 그 다음에 얘는 D 몇 개? 아, 과거다, 과거야. 무브다야. road 그 다음, 뭐뭐 이외에 in addition to 어? in addition to. in addition to 어이씨, 개똥같이 못했네. 에이, 그렇구요. 자, 저거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이 그 뭐야, 그 별표 학습법이라고 했는 거 있죠? 그거에서 이걸로 빨리 뭔지 모르죠 또. 안테모 훈련하고 이거. 여기에서 자, 별표 학습법 이렇게 해서 목록 쭉 나오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지금 딱 처음에 이렇게 하면은 영어 쭉 나오죠. 그럼 영어 쭉 나오면 영어를 읽고 뜻을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액트 행동하는 행동. 만약 틀렸으면 별표하고 아니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쭉 하는 거예요. 자 위에는 저 구간 단위를 전체 학습으로 하세요. 전체 학습으로 해서 내가 일단 영어를 읽고 모르는 게 발각되면, 영어를 읽고 뜻을 모르는 게 발각되면 그걸 별표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면은, 자, 좀더 설명할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끝까지 내려가면
끝까지 내려가면 이게 전부 다 한글로 뒤집혀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거꾸로 다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올라와. 다시 올라오면 이제 한글을 보고 뭐 영어를 말하는 거야. 그거 실패하면 그때도 결제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지금 목표는 내가 영어를 보고 뜻을 몰랐던 걸 별표를 하거나 뜻을 보고 영어를 몰랐던 걸 별표하는 게 목표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고 이게 actually 사실은 맞았고 adopt 이게 맞아. 이렇게 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틀려서 별표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뜻을 보고 다시 영어를 말하는 거. 그때 실패한 것도 별표를 하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별표한 것들만 보이겠지. 알겠죠? 실시합니다.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하긴 다 같이 있으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래서 한번다한 사람은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다 했다고.